네,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건두수입니다. 예, 어저께 저녁에 오늘 숙제가 있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는지 많이 떨리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녁 식사들 잘 하셨어요?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실을 꽉 메워주신 우리 사장님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표가 확실했고요.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후속 관리인데 이 후속 관리는 정말로 저는 후속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지금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들도 후속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성공자들이라고 후속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후속 관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후속 관리는 누구나 다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관리가 지금 잘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후속 관리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고 원래 잘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혼자만 잘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후속 관리 잘 못해도 성공하는 데는 지장 없다. 왜? 지금은 후속 관리가 잘안 되지만 앞으로 후속 관리를 잘할 때는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 후속 관리가 가장 먼저 이 후속 관리가 왜 후속 관리가 잘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속 관리가 잘안된 이유.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후속 관리 못하는데 남을 후속 관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남을 후속 관리한다는 이 자체가 웃기는 일이에요. 왜? 내가 내 자신도 후속 관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후속 관리를 나를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긍정적인 소통으로 나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나는 내 자신과의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 이거죠. 부정적인 소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하시려면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소통으로. 건두수, 너는 할수 있어. 너는 꼭 해낼 거야. 너는 잘될 거야. 이렇게 항상 내 자신한테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게 이게 내 자신을 관리하는 내 자신을 후속 관리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애터미에서 이 목표를 갖는 것도 이 또한 내 자신의 후속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후속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결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를 후속 관리하고 남을 후속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왜 후속 관리가 어렵냐면 목표가 없고 결단이 안 됐기 때문에 후속 관리가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목표가 있고 결단이 된 사람들은 후속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한 1, 2번이 안된 사람들은 후속 관리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속 관리가 잘안 된다 그러면 빨리 1번과 2번을 빨리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애터미를 2010년도에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는 저는 목표였어요.
목표. 목표를 정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결단부터 했었어요. 결단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저는 명단을 정말로 작성해 봤어요. 작성해 보니까 150명 정도의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150명. 이 150명의 명단은 내한테는 1년 농사를 짓는데 농부한테 필요한 이거는 벼씨였어요. 이 벼씨를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거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가 저한테는 관건이었어요. 자, 이 명단 작성에 있어서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단 작성을 어떻게 후속 관리하느냐. 150명을 저는 매일 하루에 10명씩한테 오전에 10명씩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루 10명씩한테. 그러면 15일이면 150명한테 전부 다 연락이 되나요? 매일 전화해서 뭘 했어요? 후속 관리는 곧 다른 말로 신뢰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후속 관리는 곧 신뢰 쌓기예요. 매일 열 사람한테 전화해서 후속 관리했는데 그거는 FORME 기준에 의해서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주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10년에 한번 전화 통화 안 해본 사람들한테도 통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열 사람한테 전화를 통화해서 그 통화한 기록을 꼭 기재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달력에다가. 우리 사장님들 달력 있죠? 그 달력 넘기는 달력 있죠? 그 달력에다가 저는 매일같이 깨알처럼 통화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아들이 군대 간다든지 그 통화 내용 중에서 엑기스만 기록을 했어요. 아들 군대면 군대 아니면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했으면 퇴직 아니면은 가족들 중에서 누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메모를 해놔요. 그래야 일주일 후에 그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하게 될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열 사람한테 기록하다 보니까 한 15일 정도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매일 오전에 센터 와서 하는 일은 저는 열 사람한테 전화 통화하는 거였어요.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갈 데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야지 이 사업 하다 보면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찾는 사람 없이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열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초대라는 게 잡혀서 이 초대가 잡히다 보니까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갈 데가 너무 많고 내 시간이 너무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가 잡힌 게 저는 이 이원기 본부장하고 초대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원기 본부장한테 저는 해모임, 6종 화장품, 4종 화장품, 치약 이렇게 해서 50만 원짜리를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전달하고 거의 50%는 강매죠.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왔어요. 현금을 받아와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 사람한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왕이면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이왕이면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일 1순위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에 이원기 본부장이 저한테는 1순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후속관리를 저는 완전히 밀착 가이드를 했어요. 항상 어디 가면 이 사람이 있고 항상 어디로 가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루트를 알고부터는 이 사람하고 계속 내가 후속관리하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트럭에 올라타는 거예요. 경기도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서울까지 트럭에다가 서울까지 식당에다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럭에 올라타서 식당에 가서 납품할 때마다 그 식당 주인한테 가서 애터미 화장품 기존 화장품보다가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안 먹혀들어가지만 그냥 떠들어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영기 본부장 거래처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그 거래처 경기도 일대 서울 일대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이원기 본부장은 원래 이 애터미 하기 전에 나의 고객이었죠. 건강식품도 먹어주고 내 인데 핸드폰도 써주고 내 원래 고객이었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 그런데 이원기 본부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원기 본부장이 또 데리고 온 사람이 이재월 총장이에요. 근데 이재열 총장도 내가 이 애터미 하기 전에 다른 네트워크 할 때 내 제품도 써주고 건강기능식품도 먹어주고 애터미 다른 제품도 써주는 나의 고객이었어요. 이재열 총장. 그래서 저는 이원기 본부장이 이재열 총장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기존 화장품보다가 500배 천연 성분을 더 넣어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는 CD를 딱 들었을 때 이재열 총장이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왜? 이분은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중앙대 졸업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요 똑똑한 사람 내 파트너로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없는 돈에 두 사람 데리고 칼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칼국수집에서 만나서 그때 칼국수 4천 원 주고 한 그릇씩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게 4만 원보다 더 큰 돈인데 그 4천 원 주고 칼국수 한 그릇씩 먹이면서 거기서 또 기존에 있는 천년 화장품보다가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고 뉴스를 또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거품을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부정적이면서도 돈을 1억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약간 눈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눈빛이.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여기에 또 매달렸어요. 이원기 본부장한테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이재열 총장한테 저는 집중 저는 가이드했어요. 가이드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왔겠죠. 그죠? 우리 윤세정 본부장님이 긴팔로 왔다가 트럭 몰고 긴팔로 왔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회원가입 하나 하고 간 게 이분 옆에 박진희 국장님이 나와서 라인을 펼치니까 이분도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한쪽에 뭔가가 회원이 막 많이 달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선크림 4개를 사갖고 본인이 한 개 쓰고 3개를 저 미용실 아줌마한테 주고 싶은데 그 미용실 아줌마한테 이 화장품 설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강동구까지 와서 그 미용실 아줌마한테 화장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CD 들고 가서 기존 화장품보다가 500배 천연 성분을 더 넣는 기술이 개발돼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그거 들고 그거 틀어놓고 또 떠들었죠. 누구한테? 미용실 아줌마한테.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한테. 그분이 본부장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분이 심성이 좀 착하더라고요. 가서 VOD 틀어주고 가서 제가 화장품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다 듣더니만은 선크림 3개를 사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죠. 마음이 곱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분이 본부장 돼버린 거예요. 예? 아니, 선크림 세개 사주고 본부장 될것 같으면 그거 예?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김민성 본부장이 나오면서부터 박진희 본부장이 밑으로, 김민성 본부장이 밑으로 이쪽으로 글로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원기 본부장을 한 사람 씨앗을 뿌렸어요. 뿌렸더니만은 이원기 본부장은 이재열 총장을 데리고 와서 국수 한 그릇 사준 바람에 이재열 총장이 내 파트너 돼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내가 다른 네트워크 할때 이분들이 와서 교육 한번 받자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단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제품 갖고 제가 막 떠들어버렸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 제품 갖고 나 1억을 벌겠다고 떠들어버렸더니만 이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혹해갖고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열 총장 밑에 이향숙 본부장님을 통해서 이 밑에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저는 제가 한 거는 이원기 본부장한테 제품 전달해서 이분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 긍정적인 이분한테 그냥 밀착 가이드 한 것밖에 없어요. 이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확인해 갖고 어디 가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어디로 가면 이 사람하고 함께 할수 있겠다. 그 루트를 파악해서 저는 거기에서 집중적인 가이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열 총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용기 본부장하고 둘이서 정말로 이한 사람 끄집어내려고 계속 여기 이한 사람을 잡아당겼죠. 처음에는 많이 부정적이었지만 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데는 또 시간도 좀 걸렸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분이 확 변하는 거예요. 너무 장군감으로 바뀐 거예요. 왜? 제가 그때 내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200만 원 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분이 확 바뀌지 않겠죠. 왜? 이분은 머리가 좋아. 예? 똑똑해. 똑똑해. 그냥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업자를 끄집어내는데도 내가 결과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게 강력한 후속 관리라는 것을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알리는 바입니다.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지 않고 강력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내 파트너한테 강력한 후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 거 없고 맨날 성공자들 얘기만 떠들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더구 우리 임페리얼님만 떠들었으면 되겠어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되는 거 확실하게 되는 거안 보여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내 파트너가 진짜 열심히 해주기를 원한다면, 이 파트너가 열심히 하면, 정말로 나랑 같이 함께 한다면, 진짜 여기서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이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해서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이 파트너가 열심히 하는 걸 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요. 어떤 결과? 200만 원의 결과요. 이게 강력한 후속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6만 원 버는 일을 한 달에 6만 원 버는 일을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한 달에 6만 원 버는 사람은 12만 원의 목표를 반드시 가져서 12만 원의 목표로 도전해야 됩니다. 12만 원 버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18만 원의 목표로 또한 계단 더 도전해야 됩니다. 24만 원, 30만 원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도전하지 않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면 뭐 하냐 이거죠.
이 루트를 밟지 않고는 절대로 직급을 가게 되면 사장님들 정말 빈급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았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여 성공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도전하게 됐고, 200만을 도전하고부터는 빠른 속도로 국장으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4년 만에 국장으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이 루트를 밟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트를 밟지 않고 직급만 가버리면 사장님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밟게 되면 그 다음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이 200만 원의 결과를 사장님들이 만드는 게 이게 사장님들 강력한 후속관리입니다. 내 자신의 강력한 후속관리예요. 이게 되면 후속관리는 너무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내 좌측 라인과 내 우측 라인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사를 질 것인지, 지금 3년, 5년이 됐는데도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려지지 않고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라인을 만들면서 한쪽 라인은 또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저는 이쪽은 다 개척이었어요. 개척으로 시작했어요. 개척으로. 죽전에 가면 최희건이라는 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신뢰를 쌓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왜? 내 인맥은 여기다 다 달아버렸어. 이건 내 인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찾아갔어요. 왜? 이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면 막 항상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새벽 2시, 3시, 아침 5시, 6시 날 셀 때까지 매일 가서 장기 떠주고 같이 바둑 같이 뜨고 밤새도록 밤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개척 다니다가 바깥에서 수지, 분당, 용인, 성남 이쪽으로 가방 메고 개척 다니다가 밤 10시, 11시 이때쯤에 그 법사 집으로 가서 아침까지 장기 떠주고 바둑 떠주고 뭐 해요? 사람 소개 받으려고. 사람 소개. 그렇게 해서 거기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여기서. 소개받아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요 양인실 우리요 본부장이죠. 그래서 양인실 본부장 밑으로 문막탑이 센터가 생기고 그 문막탑 밑으로 원주탑센터가 생기고 원주탑센터가 거기를 제가 한 4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쫓아다녔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밑에서 원주혁신탑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거는 한 사람한테 집중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A, B, C 군 중에서 A 군한테 저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 직접 가고 저기 직접 가고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맥도 맞지 않는 인맥 중에서 몇 안 되는 인맥 같고 그래도 사업자를 만들어낸 건 집중이었어요.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저는 제 경험을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을 저는 이렇게 만들면서 좌측 라인에 한 8만 명의 회원이 만들어지고요. 요 우측 라인에 한 만 명의 회원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요것이 지금까지 나의 내가 실전에서 했던 결과물이고 저는 이 실전을 얘기했지만 이게 실전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10년 이상 이렇게 지난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실전만 갖고는 안 되더라 이거죠.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과거에 회장님이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회장님이 또 말씀 바뀌었더라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저도 전에는 회장님 말 따라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공부 안 했다 보니까 요즘은 공부 안 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 안 하게 되면 같은 사업자들한테 많이 뒤진다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하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했던 이 경험치와 이론을 갖고 오늘 우리 사장님하고 한 시간 동안 벌써 한 시간이네. 시간 왜 그리 저렇게 됐대요? 누가 시계반을 돌려놨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세 장이나 준비해왔는데 말 예? 예? 아 반까지예요? 아 그래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도 많이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오로지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해온 건 아니고요. 정말로 처절함으로 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회장님이 처절함으로 이 애터미를 꾸려나갔다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저 역시도 이거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있어서 이쪽보다도 이쪽을 개척해서 이거를 키운 데 있어서 저는 정말로 한 10년 전에는 이 처절함으로 제가 이거를 했다고 그 지금 다시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사장님들 역시 제가 요즘 그 바깥에 나가서 다시 12월 달부터 제가 100만갑을 회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만큼 저도 모든 것을 준비 완전 무장을 해서 12월 달부터 밖에 나가 봤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바깥의 온도는 정말로 제가 느꼈던 10년 전에 느꼈던 그 온도보다가 굉장히 후속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비자 구축하는 데 있어서 10년 전보다는 많은 온도차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이걸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터미 전단지 나눠주고 애터미를 알려봤는데 지금까지 300명을 한테 전달해서 제가 결과가 칫솔 한 통 팔았고 선크림 하나 팔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심이 후회했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관계로 부동산 아저씨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후속 관리에 있어서는 소비자에서 사업자까지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후속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자들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 이 자세가 이 제품을 전달하는 나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자세로 소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들고 가는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이 애템이 제품이 내 자세에 따라서 이 제품이 품질이 추락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정말로 굉장히 진짜 초일류 기업인에서도 불구하고 내 모습에, 내 외모와 내 겉모습에 의해서 정말로 이 회사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세, 내 겉모습이 이 제품을 들고 고객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죠. 일단은 사업자분들은 이 복장이 비즈니스 복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남자 사업자나 여자 사업자나 비즈니스 복장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잠옷인지 체육복인지 헷갈리는 그런 옷 입고 여기 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절대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런 복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애터미 화장품이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내 외모와 복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 고객분들은 결정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전달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품 들어가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 입에서 예스 아니면 좋다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품 전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써보고 좋다고 내는데 전화 오겠지 연락 오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제품 써보고 연락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 제품이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 기존에 쓰던 제품 다 떨어지면 쓰기 위해서 그냥 베란다에 놔두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어디 처박아 놓든지 안 그러면 아는 지인들을 그냥 줘버리든지 왜 이 제품을 잘 모르니까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일 처음으로 제품을 들어간 고객한테는 우리가 팔로업이라 그러죠. 48시간 안에 반드시 전화해 갖고 이 제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이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전화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고객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고객분들 입에서 좋다는 말, 괜찮다는 말, 이 말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그 말이 나오도록 내가 긍정적인 물음을 해야 됩니다. 좋지. 써보니까 괜찮지. 먹어보니까 맛있지. 최고지. 이렇게 먼저 내가 리액션을 하면 그분이 조금 좋은 것도 많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것도 헷갈리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제품이 들어갔으면 이 고객한테 정말로 처음에 들어간 그 제품이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야 좋다는 얘기 사인이 나오도록 초집중을 해야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품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반드시 체크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 제품 써본 소비자들의 반응인데요. 제품 써본 소비자들이 약간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별론데 별론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그 얘기 듣고 내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갑자기 내가 표정이 바뀌어갖고 이게 굳어있다든지 아니면 막 흥분돼갖고 내 목소리가 격앙돼서 좀 커진다든지 그러면 그 고객분하고 내하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내 표정 관리가 중요하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었군요. 아 이제 쓴 지가 며칠 안 돼서 그런데 한 며칠 좀 더 써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고객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드릴까요? 아니면 반품해 드릴까요? 그거를 그분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선택하게끔
그분이 결정하게끔 고객분이 반품해 주세요. 좀 더 써볼게요. 이거는 고객분이 직접 선택하게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는 약간의 리액션이 좀 필요해요. 괜찮네 그러면 진짜 좋지. 진짜 좋지 그러면서 에? 진짜 좀 약간 리액션이 좀 필요해요. 이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모임 먹으면 막 벌떡 일어나본다는 거. 그건 너무 과한 리액션이지만 약간의 리액션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고객 반응을 보이는 고객분들한테는 우리가 제품의 특징과 효과를 한 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방법과 어떤 호전 반응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 생활비가 절약되고 바꿔 쓰기만 해도 그리고 3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돈 6만 원도 돈도 도울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해 주고 실제로 돈도 6만 원 도울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쓰는 PV를 그 사람한테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돈 6만 원을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분을 애용자지만 지금은 이 사람을 초대해서 사업자로 만드는 것도 우리 후속 관리하는 데 목적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후속 관리하면서 실수라면 실수하는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우리가 공부가 좀 부족한 경우 소비자가 크레임을 걸게 되면 그 크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그런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정쩡하게 어물쩍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제품의 신뢰와 우리 회사의 신뢰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고객과의 신뢰가 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제품 공부 정말로 공부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우리가 프로는 아니지만 이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공부는 좀 필요하다고 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크레임이 들어왔을 때 꼭 크레임이 들어오고 나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해모임 같은 경우에 먹고 가렵다든지 그래서 나는 못 먹어 이랬을 때 그 다음번에 이제 그 크레임 후에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품 들어갈 때 충분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줘야 고객과의 나의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하게 되면 고객과의 신뢰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신뢰를 주는 후속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인데요. 내 고객은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달에 한 500명 정도가 회원이 사라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500명 정도가 또 생겨요. 예? 아니 500명이 안 사라지면은 500명이 계속 불어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 탈퇴가 된다 이거죠. 500명이. 이 자동 탈퇴가 안 되면 500명이 계속 불어나면 한 달이면 15,000명이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원상복구더라 이거죠. 500명이 탈퇴되면 500명이 또 추가로 생기고. 자, 이래서 내 회원은 절대로 내가 안 놓치겠다. 놓치지 않겠다. 지금 내 회원도 내가 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회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계보도 안에 있는 회원이 내 회원일까요? 내 회원 아니에요. 그거는 후속 관리를 하는 사람 회원이에요.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지금은 내 계보도일지 몰라도
내일은 내 계보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계보도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고객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 회원을 언제까지 내가 제품 갖다 주고 배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거죠. 반드시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내 회원을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야 정말로 진짜 후속 관리가 되는 진짜 내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진짜 진정한 애용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미팅으로 초대해서 이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이 목표가 우리는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원을 만들고 제품을 전달해서 후속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한 개의 목적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초대해서 사업자 만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회원을 관리하고 애용자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게 이게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제품 전달은 많이 하고 소비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고객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초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초대하면 고객이 뺏길까 봐. 초대하게 되면 제품도 안 써줄까 봐. 초대하면은 제품 써주는 사람이 싫어할까 봐. 초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후속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이유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초대해서 사업자 만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는 목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이 내 제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불편함은 없는지 이거를 우리는 주기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모든 제품은 48시간 안에 우리는 후속 관리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 SNS라든가 톡이라든가 만남으로 계속 후속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약속은 시간을 길게 가면 안 돼요. 소비자와의 약속은. 신속하고 빠르게 신뢰를 주는 그런 빠른 액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된다는 확신, 이 애템이 이 사업에 된다는 확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게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장님들 이 애터미 사업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 100% 확신 갖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애터미 성공할 때까지 이걸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시간이 있었죠. 저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외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한테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내 자신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떨 때는 수십 번 할 때도 있고 수백 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 말의 위력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체험하게 됐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 있으면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건두수 할 수 있다. 우리 사장님들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건두수 할 수 있다. 건두수 할 수 있다. 건두수 할 수 있다.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애터미에서 성공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